동방신기 멤버 윤호윤호가 어제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음료수 테러를 감행한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여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동방신기 리더 윤호윤호에 대한 음료수 테러로 지난 주말 연예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가 자수를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문제는 처벌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를 귀가 조치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 열혈 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처벌을 원한다며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윤호윤호는 자신도 여동생이 있는 오빠로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호윤호의 호소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피의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번 사건도 전례를 따라 안티를 포용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윤호윤호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라는 이유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끌어안아야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팬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네요.